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골프를 치는 사람 모두 그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골프 교습법은 미국과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유럽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식 교습법은 어떤 이상적인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그 표준에 가깝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메카닉 중심입니다. 대단히 이상주의적이죠. 반면에 유럽식은 개인별 특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메카닉에 얽매이는 교습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미국식 교육을 받았지만 미국식 교습보다는 유럽식 교습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하자면 새로운 접근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골프를 좀 쳤다는 분이라면 새로운 스윙법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골프를 획기적으로 잘 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누구나 자기만의 특성으로 최선을 다해 골프를 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름대로 최고로 스윙을 잘한다고 봐야 합니다. 백타를 치든 언더파를 치든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정말 골프를 잘 친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후천적인 노력의 차이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이라는 말처럼 열심히만 하면 원하는 스코어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설령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과 성취를 느낄 수 있겠죠. 정말 골프를 잘 치려면 좋은 스윙 동작을 새로 익히려고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나쁜 스윙 동작을 하나라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법어에서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 비우고 또 비워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죠. 그 욕심이 무언가 새로운 짓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비우고 또 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면 일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비의 제갈량, 한나라 고조 유방의 장량과 소아, 당태종의 방현령에 비유되는 대제국 몽골의 징기스칸의 참모였던 야율초제입니다. 야율초제는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또 만들어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남겼죠. 골프를 수십 년 쳤으면서 70대를 치지 못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근본 원인은 자기 문제를 알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잘못을 하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는 프로도 마찬가지죠. 대충 그럴 것이다. 짐작만 하고 자기 단점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단점을 지적받으면 무척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새롭고 기막힌 스윙 동작을 배워 익히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잘못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꼭 스윙 메카닉뿐만 아닙니다. 골프 스코어를 잘 내려면 스윙도 좋아야 하고 코스 전략도 좋아야 하고 멘탈 관리도 잘해야 하고 플레이 중에 배려심과 인내, 포용도 필요하고 더 효과적으로 연습하고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등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예술 활동입니다. 다른 것은 소홀히 하면서 오로지 스윙만 잘한다고 베스트를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필드별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하고 버려야 하는 단점 리스트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합니다. 치명적인 것부터 점점 약한 것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줄여가거나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스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간결하고 리듬감 있는 멋진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스마트하게 강한 멘탈로 코스를 잘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워야 하는 단점 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정직하고 겸손해야만 가능합니다. 코스에서 플레이할 때처럼 정말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허전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해서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허전한 것입니다. 좋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쁜 습관이나 나쁜 스윙 동작, 나쁜 태도를 하나라도 더 많이 버리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 비결입니다. 이만 마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비거리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여기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반발 드라이버를 쳐보세요. 간단합니다. 맛만 먹으면 비거리 금방 늘릴 수 있습니다. 고반발로 치면 거리가 늘어날까요? 걱정 마세요. 거리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 진마켓 골프에서 준비한 프리미엄 V3 초고반발 드라이버를 적극 추천합니다. 베타 티타늄 페이스는 공을 강력하게 튕겨내 정말 거리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주는 초경량 샤프트는 압도적인 비거리를 선사하고요. 치기 쉽고 방향성도 너무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괜히 비싼 거에 돈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저렴해도 거리 많이 나고 치기 쉬우면 그만 아닐까요? 출시기념으로 47% 할인한 598,000원에 50개만 한정 판매합니다. 이제 비거리 걱정 마세요. 자존심 업, 비거리 업, 만족하실 겁니다. 비거리 특효약 프리미엄 V3 고반발 드라이버. 압도적인 비거리를 선사합니다. 망설이면 품절됩니다. 지금 주문하세요.